내가 오늘 유일하게 기분이 좋았던 때였어. 다만! 그 기분 좋은 날 나오자마자 내 차가 울고 있었어. 내 차가 이러고 있어. 아니 왜 그래? 나도 몰라요. 얘도 몰라요. 왜냐면 브레이크가 꺼져 있거든.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 25일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정산을 위해서 은행 가기. 이 은행 바로 앞에 삼성플라자가 있습니다. 삼성플라자에서 새 핸드폰 S10 플러스 사기. 이걸 하고 나서 나온 김에 마트 가서 노트북용 키보드랑 마우스 사기. 이제 이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원고 썸네일 하기.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밥을 먹고 움직이려고 했어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오늘 스케줄이에요, 이게. 요 기준이었는데 이게 엄청 꼬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냐? 자, 첫 번째, 라멘집을 가니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브레이크 타임에서 못 먹었어. 라멘집 실패. 근데 요건 괜찮아. 왜냐하면은 이따 오면 돼. 어차피 난 하루 한 끼 먹어. 아, 그러면은 은행을 가야겠다. 은행은 몇 시까지 합니까? 16시, 즉 4시까지 합니다. 오후. 라멘집에서 은행까지 가는데 30분 충분합니다. 20분이면 가요. 갔는데 와, 이거는 누굴 탓할 건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유튜브 정산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아, 그럼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아, 네. 없다. 근데 내가 지갑을 두고 올 리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 지갑에는 키코라고 이 카드와 폰, 얘들은 거리가 떨어지면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려요. 야, 너 지갑 두고 왔어 하고 소리 질러. 반대로 얘가 지갑이 없어져도 얘가 핸드폰에 추적이 가능해요. 그런데 왜 지갑을 두고 왔느냐? 그날 내가 맨날 켜놓는데 오늘 딱 하루 핸드폰에 배터리가 너무 없어서 블루투스 기능을 꺼놨어. 이상하게 오늘 이걸 두고 갔고 오늘 이상하게 키코를 꺼놨어. 이게 신분증 4번으로 안 돼. 아, 네, 죄송합니다. 아무 소득 없이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죠? 이때 나왔더니 집에 왔다 갈 수도 없어. 왜냐, 아까 3시 반이었잖아.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나서 와우! 3월 25일이 최악이라고요? 아니, 최악 다음 날이 됐어요. 두 번째 최악이 날. 근데 나도 이것도 스트레스였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성격상 너무 덜렁거려서 메모지를 사서 써놔야지 라고 하면 이 메모지에 쓰는 거를 잊어버리고요, 문 앞에다 써놔야지 하면 문 앞에 있는 이거 쓰는 거 보는 거를 잊어버리고요. 나랑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나는 이것을 26년 동안 병원도 가봤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내 천성이에요. 이 심지어 어느 수준이냐면 여자친구가 있을 시절에도 이 카톡을 내가 만족스러운 삶, 이것을 위해서 디딤대로 있는 내 어떤 핸디캡이라 생각하자 합리화를 시작했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오늘같이 두고 와가지고 시간을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나씩 스택이 쌓일 때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면서도 속에서는 그냥 열불 철불이 나는 거야. 근데 오늘 그게 터졌어. 와, 터졌어.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핸드폰을 살려고 했어요 오늘. 사실 살 생각은 아니고 그래도 좀 얘기만 해보고 안 살려고 했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다운이니까 이거를 소비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결정했어. 물끈, 오늘 핸드폰을 사자. 이제 디지털 플라자 갑니다. 이제 차 이렇게 대놓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약간 이 풀리기 시작해. 나는 핸드폰 가격을 15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삼성 프로모션이 적용돼가지고 이 150만원짜리를 한 30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어머! 이거 개꿀인데? 이걸 사고 싶었어. 아, 그러면은 저 이거 이쁜데 이걸로 살게요. 막 싱글벙글 하고 있어. 직원이 오더니, 아, 고객님, 그 색상이 재고가 없어요. 아이, 재고가 없다고? 아, 그럼 어떡해요? 그럼 이거 못 사요?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고요, 사실 수 있는데 좀 기다려야 돼. 그래, 어차피 핸드폰은 나중에 살려고 했어. 내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플러스 7일 정도면 될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이름 번호 남겨서 예약해놓을게요.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직원이 알겠대. 디지털 프라자 간 김에 에어컨들도 이제 막 이것저것 보면서 뭐 직원이 다른 분들과 설명해주더라고. 아, 이 에어컨 이게 좋고요. 벽걸이는 요건 이게 공기청정기가 되고요. 얘기를 다 듣고 아 그러면은 제가 집에 가서 좀 더 생각을 해본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분이 은행 때문에 다운됐던 기분이 조금 업됐어. 아이 나 행복해졌어 하고 이제 행복해졌어요. 디지털 프라자를 나왔죠. 행복해져서 나왔는데 내 차에 스크래치가 나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 스크래치가요 여기서 난게 아니야 삼성 디지털 프라자 측에서는 긁힐 이유가 없는게 디지털 프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입구예요. 그럼 여기가 주차장들이 이렇게 있고 와나나카가 여기에 차가 있었어요. 운전석이야 여기 긁힌데. 근데 여기에 차가 들어올 리가 없어요. 여기는 입구야. 여기 입구. 그러면은 장소는 두 군데요. 첫 번째 어제 박지랑 갔던 카페, 둘째 우리 아파트 주차장. 이 두 개밖에 내가 간 데가 없어. 근데 요 경우는요 카페 앞에 감시 CCTV 없어요. 이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자 그럼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는 정확히 언제? 몰라요.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답은 하나야. 답은 블랙박스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 와나나가 타고 다니는 차 벤츠입니다. 불박 제도 어떤지 아십니까? 벤츠는 차가 시동이 꺼져 불박도 꺼져요. 벤츠는 다 그래. 벤츠는 모두 그래. 아니 와나나님 그 돈 좀 들여가지고 싸제로 다른 거 다세요. 이럴 경우에 다른 거 달면 AS가 안 돼. 그래서 딜러한테 전화를 했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견적이나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하니까 자 이제 딜러가 이제 견적을 짜줍니다. 자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도장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많이 나오면 이 정도 나옵니다. 허나 우리의 외제차는 도료가 국산차랑 달라요. 근데 부분 도장을 안 해줘요. 이게 뭔 소리냐? 여기가 긁힌 거잖아. 이 문짝 한 판을 갈아야 합니다. 이 한 판을 간다는 게 아니고 새 걸 한다 이게 아니고 이 한 판을 다 칠해야 돼. 다 부분 도장을 해야 돼요. 딜러 오피셜. 아, 요 경우는요. 미니멈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도 처음에 몇백 나올 줄 알고 겁났는데 그것보다 싸지만은 봐봐.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내 잘못이 아니거든. 이거 억울한 거거든. 갑자기 생돈 60만 원이 나간 거거든. 그리고 이게 미니멈이야. 6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핸드폰 가격이 120만원인데 여기서 60만원이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핸드폰을 못사게 돼버린거야. 아이 말어. 핸드폰 그렇게 급한거 아니야. 핸드폰 포기해. 핸드폰 포기하고 차를 수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받지만은 포기하기로 했어. 라멘 맛집 실패했죠. 은행 가기 실패했죠. 에스텐 타기 실패했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차 긁혔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살려고 하니까 이사단 겪고 나서 딜레랑 상담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요것도 못하게 됐어. 시간이 늦었다? 이건 뭐야? 원고랑 썸네일도 못하게 됐어. 집에 와서 청소도 못하게 됐어. 결국 방송을 켰습니다. 그나마 이거 다 하고 나니까 한 7시? 8시 사이에 밥은 먹을 수 있어. 내가 밥은 먹어야겠더라고. 내가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으니까 더 열받더라고. 그래서 이때 라멘집을 가서 라멘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썸네일은 또 그렸어요. 오늘 은별이 스트리머 가르치겠습니다. 카페에서 그나마 썸네일을 하는데 마로구님이 나한테 이제 네이버 메일로 저한테 이제 컨펌 영상을 줘요. 근데 오늘 네이버 메일에서 뭔가 서버 점검인지 안 돼요. 이게 또 마로구님이 영상을 보냈는데 네이버 메일 측에서 이게 또 안 돼요. 아주 그냥 최악을 그냥 막 달려가기 시작해 막. 그래서 마로구님도 고생하고 나도 카페에서 고생하고 그냥 너덜너덜해져 있어 막. 그리고 이제 터덜터덜 집으로 왔어요. 라면 맛있었냐고요? 사실 맛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분노로 먹다 보니까 잘 기억도 안 나.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너덜너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청소하려고 마음먹었던 더러워진 집이 날 반겨. 그럼 어떡해. 썰이라도 풀어야지 좀 내 낫지 않겠나 해서 지금 방송 켜고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상에서 최악의 두 번째 날. 대충 위로한다는 내용의 도넛. 아 감사합니다. 이런 뜻깊은 위로를 또 해주시다니.
아, 이 공개수가 저한테는 다 보입니다. 약간 어린 왕자 보이세요? 천 원에 공이 세 개예요.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위로 내용은 이미 저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뭔 개소리야? 난 지금 위로를 받은 거지. 와장 힘 많이 내고 긁은 놈은 쓰레기 같은 하루 보내라고 대신 기도해 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이드 미러가 긁힌 거 보이세요? 여기 끝부분이 이게 평소에는 접어져 있잖아요, 주차할 때는. 근데 여기를 긁었다는 건 말이죠, 낮은 차가 긁은 게 아니에요. 높은 차가 긁은 건데요, 그것도 높은 차가 전면에서는 긁는다고 해도 사이드 미러가 저렇게 긁히진 않아요. 힘내라는 의미의 마법의 금액. 방제 바꾸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괜찮은 날 3월 25일. 아침 오늘 없다고? 뭔 소리야? 어 뭐야? 왜 안 올라왔어 또? 아니 내가 분명 예약 걸어놓고 왔는데 왜 이렇게 돼있지? 올린 게 예약이 안 걸리고 비공개로 되어있어요. 이런 X 같네.